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코로나 급등 장세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요즘 특히 갑갑하실 겁니다.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이번에는 계속 떨어질 거다. 역시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비관론이 나옵니다. 한상희 하나투자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저 한 팀장님은 저 뒤에 보시는 이 책을 최근에 쓰신 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 책이 읽어보니까 미국 주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 또 버려야 될 편견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참 잘 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을 많이 들여서 쓴 책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도 일독을 권합니다. 팀장님. 네. 그 미국 주식 고르는 법 알아보기 전에. 네. 이제 우리가 투자 관련해서 뭐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부터 좀 갖겠습니다. 네, 네. 좀 사실 좀 의문인데요. 요즘 참 갑갑한 장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투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때도. 기자님 전혀 의문이 아니고요. 최근에 예.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진짜 많고 저도 아 진짜 그런 건가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요. 근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가가 빠지는 이유를 지금 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현상이거든요. 네. 주식을 하는 사람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기업은 모든 숫자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예. 명목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원래는 장기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주식에 몰빵을 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자산을 이렇게 좀 배분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주식은 꼭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제 돈 버는 거는 뭐 둘째치고 사실은 그냥 있으면 자산이 사실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평소에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다른 자산군하고 좀 비교를 하면 주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야, 그 주식 돈 번 사람 없어. 네. 다 부동산이야. 사실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 팀장님 사실 이제 건설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습니까? 의견 네.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적은 돈이 있을 때는 주식을 하고 돈을 많이 벌면 부동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예요. 처음에 돈이 별로 없을 때는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마련하는 게 먼저이고요. 예.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뭐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으잖아요. 예.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오히려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쪽이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냐. 돈은 주로 부동산을 번 것 같냐면 주변에 집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는 누구나 얘기를 하거든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돈 번 사람이 훨씬 많아 보이는 거죠. 주식으로 번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세 번째는 비교가 약간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 강남의 뭐 아파트가 지난 몇 년 동안 뭐 두 배 반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스피는 그동안 오른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강남의 아파트는 우리나라 주식으로 치면은 초우량주들이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고 또는 코스피랑 비교를 하려면 전체 아파트 시장이랑 비교를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데이터를 봤을 때 꼭 부동산이 이긴 것만은 아닙니다. 시기별로는 다르지만. 요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사실은 뭐, 진짜 강남 노른자위 아파트는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해야 격이 맞는 거죠. 저는 기자님 말씀에 너무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주는 착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는 이제 뭐 예금만 해서는 이제 거꾸로 간다 이런 이제 데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여전히 명목금리 착시가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여전히 이제 이 좀 안정적인 예금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오류 아닌가요? 우리가 빠져서. 네, 저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거가 너무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한 번만 제가 쓰면 화폐 환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월급이 100원이었다가 110원이 되면 10%가 오른 거니까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통 화폐 환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리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되게 내가 수입이 많아진 거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예금 금리가 지금 뭐 4%도 가고 하니까 와 4%면 그동안 본 적이 없는 금리네 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물가가 5%가 넘었어요. 5%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좀 그렇죠. 내가 100원이 지금 있습니다. 내가 100원으로 물건을 안 사고 은행에 만약에 저금을 했다고 치죠. 그럼 이 100원은 104원이 되는 거겠죠. 4%라고 치면. 네. 물가가 5%니까 내가 사려는 물건은 논리적으로는 105원이 되는 거죠. 제가 1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통 실질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실질 가치는 1%가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는 물가에 보통 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를 실질 금리라고 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말씀을 저는 왜 이해할 수 있냐면 옛날에 제 데이터를 책에 넣어놓긴 했는데 옛날 쭉 데이터를 보시면 옛날엔 실질 금리가 10%가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금리가 20%인데 물가가 10%라든지 이랬기 때문에 저축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맞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가 아직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 연배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아도 괜찮은데 좀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사실 자기 이익이 계속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금은 뭐 꼭 필요한 예금은 해야 되지만 원칙은 주식이나 또 다른 유가증권이나 아니 최소한 부동산 다른 걸로 가는 게 실질 가치를 보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굳이 비교하면은 예금은 이제 이 소액을 안정적으로 잃어버리는 투자고 주식은 이제 뭐 그거보다 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좀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예금 이자 따지면서 사실 이자 소득세 같은 것도 계산 안 해요. 사람들이 보통. 전혀 안 합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까지 하면 사실은 참 예금이 답이 안 나오는 건 참 맞긴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일일이 뭐 따지려면 하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뭐 그 외에 뭐 대체 자산 네. 우리가 뭐 이제 주식 채권 빼고 대체 자산이라고 그럽니까? 하여간 이 네. 대체 자산하고 주식을 비교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나 뭐 다른 해외 많은 연금들이 좀 대체 자산 비중 늘리고 있어요. 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왠지 저 개인들이 보시기에도 내가 대체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에 계속 많이 나오니까. 근데 틀린 말이 전혀 아니고 되게 언론에 나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개인분들이 하시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딱 들어볼게요. 두 가지를 들게요. 첫 번째는 재작년에 기자님 기억하시겠지만 유가가 마이너스가 간 적이 있습니다. 한때 그랬죠. 하루인가 예. 이틀인가 마이너스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마이너스 가겠어? 그래서 그때 유가 관련 ETF를 사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ETF가 생겼기 때문에 대체 투자가 쉬워지긴 했는데 그분들이 물론 지금의 유가 많이 올라서 괜찮았지만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분들이 수익을 왜 못 냈었냐면 그분들은 유가가 마이너스일 때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ETF는 마이너스를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물을 더 비싼 선물을 미리 사놨기 때문에 근데 그때 칼 아이칸이라고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있죠. 되게 나옵니다. 되게. 되게 그 독하고 돈 버는 거는 하여튼 뭐 세계 뭐 1, 2등 다투는 분인데 그분은 그 마이너스 유가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유조선을 진짜 삽니다. 빌립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마이너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기름도 받아와서 그걸 유조선을 돌리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체 투자에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야말로 저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대체 투자 자산인데 부동산을 너무 좋은 자산인데 돈이 필요할 때 쉽게 팔 수가 없다라는 약점이 있죠. 그러니까 대체 투자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주식보다 우위에 두고 내가 많이 예를 들어 내가 집이 있는데 또 대체를 또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개인분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은 뭐 최소한 자산 배분 차원에서라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제 주제를 조금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속말로 뭐 다 죽겠다 그러는데 네. 이번에는 정말 오래 갈 거야. 뭐 이번엔 다를 거야. 역시 네. 또 나와요 그 얘기가. 네네네. 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미국 기준으로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저는 일단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비싼 네 개 단어의 영어가 이제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 게 돈 템플 경의 얘기인데 저는 그 말을 되게 믿거든요. 미국의 100년 이상의 주식시장을 보면은 50% 이상의 대폭락장이 딱 네 번 나왔습니다. 딱 네 번. 그 100몇 년 동안. 그게 대공황이 있었고요. 70년대 초반에 그 인플레이션 시대가 있었고요. 오일 쇼크 때 말씀하신 네. 거죠. 1차, 2차 때도 사실 그렇게 안 빠졌어요. 사람들이 1, 2차 다 빠졌다고 생각하시는데 1차 때만 그렇게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IT 버블 때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리고 리만 사태 때 요렇게가 50%짜리 하락장입니다. 왜냐면 지금 주식이 벌써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이제 30%짜리 하락장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20%가 빠졌으니까. 50%가 빠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구조적인 약세장이 와야 된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리만 사태는 뱅킹,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네. 대공황은 은행 시스템도 무너지고 과잉, 구조적인 과잉 투자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는 광란의 20년대라고 그래요.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막 흥청망청하던 그 시기고요. 두 개가 맞물렸고, 그래서 주가가 80% 빠졌습니다. IT 버블은 뭐냐면, 기자님도 잘 기억하시죠? Y2K라고 2000년이 되면 뭐 컴퓨터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그때 대학생이 아니고 대학원생 때인데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투자를 엄청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깠더니 별일이 없으면서 이게 과잉 투자가 있었거든요. 70년대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자꾸 그때랑 지금을 비교를 많이 하시지만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플레이션이 셌던 시기였는데 왜냐하면 오일 쇼크 너무 잘 말씀하신 게 그때 유가가 5배가 올랐습니다. 2달러 하던 유가가 10달러가 됐고요.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지하면서 달러가 엄청 풀렸거든요.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경기 순환형 약세장에 더 가깝다. 그럼 역사적으로 경기 순환형 약세장은 20% 30% 정도가 빠지면 보통 종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거 사례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저는 주가로 보면은 바닥에 거의 가까워졌다. 시기는 사실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빠지는 폭은 S&P가 전저점이 3,660포인트였거든요. 네. 그 정도 이하로는 잘 안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을 아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책 내용 보면 이제 보통 역사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이제 상승기가 하락기보다는 역사적으로 5배 정도 길었다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뭐 주식격언에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역사적 뭐 사실이나 통계로도 이게 증명이 됩니까? 말씀하신 게 되게 맞고요. 보통 상승을 더 오래 합니다. 상승을 더 오래 하고 하락기가 더 떨어지는데 미국은 지난 100년의 데이터가 있고 그 100년 데이터를 보면은 오르는 기간이 하락기간보다 훨씬 길고요. 안 오르더라도 옆으로 길 때가 주로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 한국은 미국보다는 월등히 이제 오른 기간이 짧아서 저희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하나 제가 이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오르고 내리고가 똑같다라면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매매를 잘할 수 있어서 많이 오를 때는 팔고 많이 떨어질 때는 뭐 사고 이거를 다 계속 2.5%마다 했다라고 해서 한번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수익률이 그냥 꾸준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장기로 보니까 그렇다. 단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단기적으로도 이 매매한 것의 수익률이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경우는 몇 년 없습니다. 2000, 뭐 예를 들어 8년처럼 많이 빠졌을 때 또는 뭐 이럴 때 외에는 그냥 갖고 있는 게 수익률이 미국은 더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요건 이제 방금 건 제가 분석한 거고요. 요 다음 거는 다른 훌륭한 미국의 많은 운용사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주가가 빠지고 반등을 할 때는 보통 반등폭의 50%에서 60%가 첫 반등하는 몇 달에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저를 포함한, 저도 당연히 그 정도 전문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개인분들은 주식이 빠질 때는 한없이 빠질 것 같아서 못 사세요. 근데 또 바닥에서 올라오면 이 바닥 가격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못 삽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50%의 반등을 잃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사더라도 그냥 갖고 있는 사람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승장이 길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다 오른 다음에 산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너무 어려운 게 100원이었어요, 주가가. 근데 110원이 되면 자꾸 100원이 생각나서. 그러니까요. 130원쯤 돼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연일 사실 신문이나 뭐 방송 보면 비관적인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예.
그게 이제 투자자들을 더 비관적으로 만드는데 한몫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뭐 30년 가까이 기사를 쓴 기자지만 이게 네. 투자 관련 기사 잘 안 맞아요. 이 기사라는 거는 그 당시의 사회 현상을 저는 반영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주식은 사회 현상을 따라가면 돈을 잘 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보통은 제일 편하거든요. 제가 이제 진짜 이거 너무 무식한 말이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저한테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한국 기준입니다. 물론 기준으로 옛날에 9시 KBS 9시 뉴스 제일 큰 프로니까 9시 뉴스에 주식 얘기가 좋다라고 나오기 시작하면 파는 거고 나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보통은 사는 거다라고 제가 보통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한테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 부동산도 엄청나게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은 되게 망각의 동물인 게 2013년으로 제가 그래서 기사를 일부러 놨는데 2013년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집 있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엄청나게 기사가 제가 몇 개를 실어놨는데 그때가 사실은 완벽한 부동산의 진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사가 틀렸다라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기사가 많은지 지금 어떤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지를 좀 보시고 그거랑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역성을 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일부러 그 쓰실 리는 없으니까요. 그건 저는 너무 잘하니까. 네. 주식 투자 네. 꼭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장세를 낙관적으로 보는 게 그저 그냥 흔히 말하는 뇌피셜은 아니고 참 필요한 자세다.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물론 과거가 자, 그랬지만. 네. 그렇다면 이제 팀장님은 현재 장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하여간 주가가 상승, 뭐 정체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상당히 긴 기간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이것도 역시 100년을 봐야 되는데 예.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기간, 그러니까 2차 세계, 그러니까 대공황에서 박살이 나고 그리고 대공황의 고점을 회복하려면 1940몇 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약세장이었던 거죠. 정말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약세장이었던 거고 그리고 1950년대 초반부터 71년까지 20년 동안 주가가 오릅니다. 정말 그때가 이제 생산성 혁명의 시대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게 막 되고 여성분들이 사회 참여하고 이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생산성이 좋아지는 시기였고요. 오일 쇼크가 와서 주가가 50% 빠진 다음에 이 오일 쇼크 주가를 회복하려면 70년대 후반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10년은 정체기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언제까지 또 주가가 오르냐면 2000년 IT 버블까지 계속 오릅니다. 물론 이 기간의 중간에 뭐 블랙 먼데이도 있고 2차 오일 쇼크도 있어서 20%씩 빠진 적은 있지만 차트를 그려놓고 결국 길게 보면 쭉 오르는 장세. 50%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IT 버블 때 50%가 빠지고 리만 브라더 사태 때 거의 고점에 왔다가 또 50%가 또 빠지고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데 2013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사실 2013년까지는 박스권이었던 거죠. 50% 빠지는 장에서.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9년 동안 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그때도 50%가 빠지는 장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20%, 25% 빠지고 끝났거든요. 결국은 지금 시장은 2013년부터 시작된 강세장의 중반 이후 정도.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강세장 20년씩 지속이 됐고 박스권은 10년 정도였는데 그 박스권도 빠질 때를 빼면 다 올랐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2013년부터 이어진 강세장의 후반기 정도라고 보는 게 되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저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특히나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 회사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는 시장일 수도 있지만 내년 내후년 더 길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 상승장의 마지막에 각도가 항상 더 가팔라집니다. 그러니까 IT 버블 때도 2001년에 빠지고 처음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기다가 다시 가파르게 올라요. 그게 언제였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2005, 6, 7 특히 6, 7 이때였고요. 미국도 그때 많이 올랐습니다. IT 버블 때는 오르다가 마지막 1년인가 1년 반 동안 나스닥이 두 배 넘게 오릅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처럼 올랐다가 빠졌다가 두 배 오르는 게 아니고 쭉 오르다가 여기서 한 번 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지켜보신다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몇 년의 강세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버리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비싸게 사서 물리는 거는 좀 걱정해야 되겠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S&P 500이 4,800에서 3,660 갔다가 지금 4,000 언저리거든요. 그러면은 비싸기보다는 싼 쪽에 가까운 지금 주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책 제목이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 미국 주식 고르기. 이 어쨌든 이게 미국을 위주로 쓴 책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이 네.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더 투자할 만한지, 왜 꼭 투자해야 되는 나라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길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도 한데요. 네. 이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미국은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기업에 대해서 매우 우대해 준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아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확립된 돈 잘 버는 나라, 돈 잘 버는 사람에 대한 우대가 확실하고요. 두 번째는 참 신기한 게 미국은 이민자, 이 결국 이민자를 받는 것과 연동이 되는 건데 되게 혁신에 대해서 뭐랄까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이 혁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사람도 많이 받고 이런 게 되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결국은 그러니까 혁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전 세 번째는 이제 이 기업들이 주주들을 조금 더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좋은 기업이 많긴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배당도 주고 자사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 주식 특히 좋아지는 거고 돈 잘 버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제가 하나만 들어드리면 역사도 있어요. 뭐 처음에 회사가 먼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라는 게 먼저 생긴 게 아니라 교회가 생기고 회사가 생기고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주인공들에서 미국은 교회가 제일 중요하고 회사가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가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럴 일이 생기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근데 그때는 밤에 제가 공항에, 뉴욕공항에 가야 되는데 밤이니까 없는 거예요, 택시가. 근데 이제 저 그때 회사 일이었고 1시 50분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우버를 이제 켰죠. 우버를 켰는데 가격이 두 배 반, 세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급이 맞는 거죠. 지금을 택시 탈 사람은 그 돈을 주고라도 타라 이런 건데 세 배 주고 우버를 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가격이 맞은 거기 때문에 너는 그 가격을 지불했고 기사는 돈을 벌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아, 그 세 배 받는 거 잘못됐어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또 아까 혁신하고도 연결이 그게 이게 딱 혁신 2번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제약업이 특히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에 바이오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 돈을 벌고 싶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하고 무관해요. 미국의 바이오 이 제약 가격은 엄청 정말 약값이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너무 괴롭죠. 약도 비싸고 보험료도 비싸고 한데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가서 만들어야죠. 왜? 약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바이오 기업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이 약값이 비싸다고 해서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혁신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미국을 가는 거죠. 미국을 가서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면 나는 정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이민자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받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전까지 데이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부터 했으니까 그때 이민자 숫자가 되게 줄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 이민국 데이터를 보시면 그 기간에 이민자 숫자가 안 줄었습니다. 고급 인력은 더 많이 받았어요. 정확하게 맞으세요. 네. 너무 정확하신 게 인도, 한국, 중국, 대만 이런 쪽의 비중이 확 늘어나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남미 쪽 사람들 비중이 확 줄었거든요. 미국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좀 똑똑하다. 직장이 괜찮다 이러면 가족들도 다 부르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가족까지 왔으니까 미국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 혁신이 되게 명확하고 돈을 잘 벌게 해주니까 미국이 투자 기업으로서 투자할 만한 거고요. 세 번째는 배당을 어떻게 주는지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기업들이 2020년 코로나 때 유가 마이너스 갔으니까 적자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네만 이랬는데 어떻게 하냐면 돈을 빌려가지고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을 줄이진 않았어요. 은행들은 어땠냐? 그때 은행들도 코로나 때문에 막 소위 말하는 충당금 쌓고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어려웠었는데 유럽은행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렵다고. 그래서 갑자기 배당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배당 못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자기들 은행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분위기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미국은 어땠냐면 예를 들어 JP모건이라고 미국의 제일 큰 은행 연준에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배당을 좀 자제해라. 그러니까 전년보다는 배당을 늘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딱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발표가 났는데 뭐라고 났냐면 우리는 연준이 허용하는 최대로 하겠다. 그 얘기 뭐냐면 작년하고 똑같이 배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사주도 연준이 명시적으로 사지 말라고 한 기간이 있거든요. 요 기간 빼고는 그냥 바로 사더라고요. 뭐 코로나인지 모르고 일단 우리 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게 사회를 위해 좋은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주주를 위해서 너무 좋은 거죠. 회사만 괜찮으면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산다. 참고로 존슨 앤 존슨 같은 회사는 60년 동안 배당을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기업이 많은 나라의 기업을 사는 거니까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미국 주식이 살만하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있고요.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난 진짜 오래 기다릴 자신이 있어. 이런 분들은 그냥 첫 번째 걸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 가치 투자, 이건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종목을 조금 먼저 살 수 있으면 베스트인 것 같아요.